부를 취해서 1. 비진입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난 판례가 나와 있죠. 아, 의회에서 1번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판례하고 오른쪽에 통정어휘 표시 1번 판례 같이 기억하는데 이거는 외우시는 게 편해요. 외우시는 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단 말이죠.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첫째는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판례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다라는 판례도 있고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이유는 모순되는 건 아니고 관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죠?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닙니다.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본에서 구체적인 예 가지고 1번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요 판례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죠? 무조건. 요새는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속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지금도 실제 이런 데 많습니다. 1년이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뭐죠? 사직서를 내요. 그리고 다음날 뭐죠? 정상 출근. 또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1년이 되기 직전에 뭐죠? 일괄해서 뭐죠?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날 뭐죠? 정상 출근. 쉽게 말하면 연말에 되면 어떻게 해요?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내는 날이 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내고 다음날 뭐죠? 정상 출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죠. 일단 근로자들은 다음날 정상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할 마음 전혀 없죠. 의사 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 있고 물론 그줄 근로자들도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시켰냐면 회사 측에서 시켰잖아요. 따라 상대방은 뭐죠? 악이죠. 그래서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근로자들은 사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죠? 쭉 근속을 한 거니까 회사는 뭘 내야 됩니까?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고요. 은근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공법적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뭐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고 은근히 그것도 잘 냅니다. 통정어휘 표시해가지고 1번 판례는 요겁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는 통정어휘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판례고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제3자 개념과 관련된 판례예요. 제3자는 누구냐면 당사자 제3자 아니고 또 포괄승계인 상속받은 사람도 제3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만
통종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죠. 기억나시죠? 그죠? 항상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새로 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시점에서 통종 허위 표시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가장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요 가등기 설정 약정은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했다면 이 사람을 제3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인 거예요. 걸쳐 있는 거죠. 그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요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다 응용할 수 있어요. 그죠? 가장 매매 후에 이전 등기가 됐다면 새로운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될 텐데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장 매매 후에 저당권 등기가 됐다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가장 매매 전에 설정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뭐죠? 제3자이기 때문에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라는 사람은 일단 뭐죠? 제3자이지만 주의할 것은 설정 약정을 가장 매매 전에 했다면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없죠?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등기를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우려하여 소인에게 가장 양도한 후 그러면 가장 양도 전에 가등기를 격리하기로 뭐 한 거예요? 약정한 거죠. 순서가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격리하게 한 경우 그러면 약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장 양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 통종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가 없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후 밑줄 추고 옆에다가 1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밑에 가장 양도한 후 밑줄 추고 2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경력한 경우 밑을 치고 3 이렇게 적어놓으면 명확히 보이죠. 그죠? 이러면 뭐죠? 가장 양도 전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새롭지 않고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간단하고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판례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양도가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의인데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착오죠. 동기착오죠. 동의하시죠? 저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됐어요. 착오입니다. 동기착오. 근데 저는 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면서 샀어요. 착오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철역이 들어온다길래 믿고 건물을 샀는데 들어서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착오지만 전철역이 들어설래나 들어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설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샀으면 뭐는 아닌 거예요? 착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줄쳐놨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래에 있을 어떠한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전철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미필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 발생을 얘기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의 심리 상태인지과 그 대지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를 뭐래요?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문제 나올 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 부분이 뭐여야 되느냐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 요 판례는 제가 교재는 안 넣어놨는데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 판례 사실관계가 재미있어요. 이 어떤 사실관계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박물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 박물관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국가가 보조금을 줘요. 직원들 월급도 다 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자기 딸, 아들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월급 받아 챙기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 박물관도 만들면 그 직원이나 뭐 이런 것들 급여까지 다 주기 때문에 박물관 만드는 순간 인생이 끝이야.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골 뭐 어디다가 무슨 뭐 떡박물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월급까지 다 주니까 그냥 뭐에 박물관 관장이니까 그 동네 또 뭐에 유지고, 그죠? 그죠? 유지고. 거기다가 뭐 저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제가 한번 그때 한 10여 년쯤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알아봤었어요. 근데 어우,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아이템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없는 박물관이 없어요. 지푸라기 박물관도 있어요. 지푸라기 박물관. 도대체 뭘 전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좀 이게 보면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새는 또 이 고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아원도 차리면 뭐죠? 국가가 보조금을 다 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억나세요? 애를 잊어버려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런 보육시설에 엄마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돈이야. 그 아이가 들어오면 국가에서 대충 한 150만 원 한 달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애를 찾아가면 내 돈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에서 아주 엽기적으로 부모가 우리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또 아는 인간은 또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또 해보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아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뭐야? 이렇게 너 광고할 거야, 제가? 신문에다가 고아구합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고아나 잃어버린 아이들이 뭐죠? 돈인데 그 아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결국 그런 거 좀 어떻게 조사 좀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 그런 아이템이에요. 박물관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러 다녀보니까 군유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군유지 할 때 이 군자가 군대 할 때 군자가 아니라 금산군 할 때 군자예요. 땅이 있는 거죠. 군유지가 있는데 요 땅에다가 박물관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금산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 그냥 금산군. 금산군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산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요 군유지에다가 박물관을 건축을 해서 요거를 우리 군에다가 기부 체납해 주면 증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박물관 운영권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뭐 이 사람은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땅값도 절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박물관 만들 때 또 건축비도 보조금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유지에다가 박물관을 만들고 증여를 하고 운영권을 보장받고 아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군유지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총유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증여하게 됐는데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거든요. 이랬을 때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요 마을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요 박물관 건물을 철거해야 될 판이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 되겠지만 요 주민들은 아유 그래도 그냥 그래요 뭐 그럼 계속 운영하세요 라고 별 말도 안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운영권 자체를 계속해서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요 증여 계약을 착오란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뭐만 보장이 되면 돼요? 운영권만 보장이 되면 되고 운영권만 보장된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죠. 아무튼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3번이죠. 중요합니다. 자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한 중대한 과실을 뭐 했어요?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에 처먹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안 나오도록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뭐 했어요? 이용을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동계착오죠. 일단 동계착오는 원칙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된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는데 4번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했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갈의 1번 판례 보시면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경계가 침범된 줄 알고 보상금을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계를 침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보상금을 주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인데 왜 이런 착오를 일으켰습니까?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이죠. 상대방이 이러한 착오를 뭐 한 거죠? 유발시킨 거죠. 따라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고요. 2번 귀속재산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있죠. 귀속재산이 뭔지 아시죠? 귀속재산이 뭐죠? 일제시 때 일본인 재산. 그러니까 일제시 때 일본인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방이 되면서 일제시 때 일본인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기 때문에 귀속재산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무원이 방문하게 된 거죠. 공무원이 방문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당시 이게 옛날 판례지 보시면 몇 년도 판례? 78년이니까 60년도 판례입니다. 공무원이 아니 여기 왜 당신들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 주민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 왜 사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이게 일제시에 때 이게 뭐 와르바시 산거래나 뭐 스메끼리 산거래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뭐라 그랬냐면 일제시에 때 일본인 재산이면 요거는 귀속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다. 근데 당신들은 국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 처벌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처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거 국가에다가 기부채납 증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몰려가서 이게 한 마을이에요. 실제 TV도 나온 적이 있어요. 증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귀속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증여하게 된 뭐에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가 착오가 있는데 누가 유발시켰어요? 공무원이. 따라서 상대방이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K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은행 직원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용보증기금 가가지고 보증서 받아오래요. 그래서 갑이 신용보증기금 가가지고 아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서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요 신용보증기금은 갑의 신용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문의한 거죠. 그랬더니 은행이 끝내준다 완벽하다 이 양반 우량하다 라고 하길래 신용보증금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항상 조심할 것은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채권자와 보증인이 체결하는 겁니다. 채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불량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을 쓰게 된 뭐에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에 착오가 있는데 누가 유발시켰어요? 은행이. 따라서 상대방 측이 유발시켰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례예요. 보시면 3번 채무자가 과거 연체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인데 이 채권자는 누굽니까? 은행입니다. 은행의 진술을 신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선 사안은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 이것도 결론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에서 1번 공법상 행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 지방선거 할 때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했는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 관리하는 분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북북 찢어버렸다. 뉴스 나왔죠. 그죠? 그분은 지금 뭘 모르시는 거예요? 공법상 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투표하는 행위도 뭐죠? 공법상 행위니까 실수로 어떻게 해요? 잘못 찍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그냥 투표기에 대한 뭐죠?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돌려달라 취소하겠다 이런 건 뭐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 민법에 적용이 되죠. 근데 양가는 2번인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화해 계약이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시면 뭐 하셨어요? 화해하셨죠? 어른끼리 싸우면 뭐 해야 되죠? 어른들은.
어른들은 합의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해계약이라고도 하고 판례에서 합의라고도 합니다. 이 화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하고요. 화해계약은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판례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판례는 한 가지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 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교재 나있는 판례입니다.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는 화해 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술을 이빨 처먹고 집에 자빠져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오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을이라는 놈이 저놈이 저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죠.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아저씨 저 아세요? 했더니 야 인마 네가 어젯밤 날 개패듯이 팼잖아.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옆에서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저씨 그거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했다 안 했다 싸우지 마시고 빨리 합의하고 끝내시라고. 그게 아저씨한테 더 유리하다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합의한다고. 그래서 얼마 줄까 그랬더니 이놈 자식이 500달러예요. 그래서 미쳤다 인마 나는 200밖에 못 주겠다라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 3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화해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제 친구 변호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얼마 줬어 그러길래 나 300만 원 줬어 그랬더니 미쳤대요. 그 진단이면 100 정도면 떡을 친대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부김이 너무 과다하다, 과소하다, 적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제가 꽁돈 300 날리고 속쓰렸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경찰관이 또 전화 왔어요. 뭐라느냐면 진범을 잡았대요. 그럼 저는 이놈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착오는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는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치료를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내가 진료를 잘못해서 돌아가셨나 보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유가족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치료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저는 그분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거 우리가 뭐죠? 당사자 자기가 난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분쟁 이해의 사유는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후유증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것도 화해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졌거든요. 팔 부러졌다고 제가 50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판단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팔이 부러져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허리가 골절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는
분쟁의 대상이었던 건 뭐죠? 팔 부러진 거잖아요. 허리 부러진 건 뭐가 아니에요? 분쟁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죠. 양가로 1번 해가지고 대형 백화점의 변책 세일은 사기다. 결론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판례가 중요합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죠. 그죠? 사기는 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을 직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을 때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데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지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양가로 3번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려면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하려면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단순한 과장 광고만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 3번 판례도 좀 긴데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꼭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읽어보면은 완전 사기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표준대 왜 그러시지? 다시 한번.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요건 좀 심했어요. 심했는데 좌측 하단 맨 밑에 줄 보시면요. 왼쪽 맨 밑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사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본론은 뭐예요?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고요. 이건 뭐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복잡한데 별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A라는 건설회사가 뭐 하려고 하냐면 매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회사에다가 뭐죠? 감정평가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정평가회사가 감정해진 금액이 지나치게 뭐죠? 저렴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땅값은 10억인데 이 감정평가회사가 뭐 4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 건설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면서 4억에 지방자치단체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이 뭐죠? 사기냐? 아니다. 왜요?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고요. 뭐 건설회사가 감정평가회사하고 짝짝꿍한 것이 아니라면 건설회사는 너무 지나치게 싸게 감정평가됐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뭐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고지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를 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4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그죠?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하였다 볼 수는 없으므로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사기가 성립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감정평가했던 사실을 건설회사 입장에서 뭐 해줄 의무가 없어요? 고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매매 계약한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죠?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범 판례는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자, 이거는 많이 본 거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피용자는 뭐로 평가되죠? 제3자로 평가가 되므로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요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범 판례인데 다범 판례도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모의고사나 쪽지 시험 보면 잘 틀려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얘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근데 만약에 먼저 해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병이 사가지고 등기를 했다면 얘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엊그저께 정규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취소는 이렇게 취소 전과 후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판례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취소는 누구만 보호해요? 선의 제3자만 보호하니까. 동의하시나요? 아유, 표준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그늘져요? 갈 길이 멀어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로서 어떻게 해요? 보호가 되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되고 악이면 뭐죠? 보호되지 않잖아요. 근데 취소는 나눌 필요가 없다. 어차피 취소는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가 사고에 의한 의사표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따라 어차피 취소는 제3자가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의여야지만 보호가 되니까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인 거죠. 그래서 말로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더니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면 병은 뭐가요? 선이면 보호를 받는 거고 또 먼저 취소가 됐는데 을이 자기 앞에 아직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은 거도 병은 뭐예요? 선이면 어차피 보호되는 거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전인지 후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타제도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를 사기와 착오인데 선택할 수 있는데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게 되면 이중으로 받게 되고 그거는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2번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 중요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손해는 일단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배상인데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언제를요? 법률 행위 시를. 따라서 법률 행위 시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는 어떤 거냐면 읽어볼게요. 3번 매수인이 매도행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있게 된 손해는 부동산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익입니다. 언제요? 매수 당시. 언제입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매수인이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여 매수 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매수인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2억짜리 땅을 3억에 매수하게 된 거죠. 너무 비싸게.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 차익이니까 손해가 얼마입니까? 1억인데 다행스럽게 나중에 가격이 뭐죠? 폭등을 해가지고 실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가 됐어요? 3억이 됐더라도 이 사람은 1억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시 법률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되고 뭘요?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는 의에 관한 판례고 그 다음에 나본 구체적 사례 가지고 1. 강박이 뭐냐면요. 해야 악. 때려주겠다. 불질리겠다. 이런 것들을 고지하는 것이 뭐죠? 강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아닙니까? 강박이 아니므로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양가리 2번 판례는 이런 문제죠.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고소 고발 자체는 행위나 수단으로서 뭐죠? 정당한데 이것이 위법한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뭐죠?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냈을 때 그것이 위법한가 문제는 합의금이 적정한가 아닌가죠.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거든요. 요 판례는 지금은 뭐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죠. 그죠? 간통죄를 처벌할 때 사건인데 유부녀하고 간통하다 걸려가지고 그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뭐죠? 고소하겠다라고 하길래 합의금을 얼마를 뜯겼냐면 1억 7천만을 뜯겼어요. 적정하다. 그 정도는 뭐죠? 뜯길만 하다. 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입니다. 1억 7천 정도는 뭐죠? 뜯길만 하다. 여기 뭐죠?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1억 7천 좀 심하지 않나? 그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간통죄를 처벌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이번 사건은 보니까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 남자놈이 개심하잖아요. 근데 뭐 처벌 안 하니까 간통으로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 소송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가정을 파괴한 나쁜 놈 뭐 정신 차려라 그 자손 이렇게 좀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죠? 뭐 협박죄로 형사처벌 받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처하고 어떤 남자가 간통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처하고 뭐하게 생겼어요? 위혼하게 이혼을 가정 중이고 근데 바람핀 남자놈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문자로 카톡으로 가정 파괴한 나쁜 놈 너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막 이렇게 협박성의 문자를 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 카톡 문자를 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남자가 뭐죠? 처벌받았다. 이게 형사처벌받았다. 이게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와이프가 간통을 해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 나는 이혼하면 되지 저 사람한테 암수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판결 아까 그러니까 남자이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바람펴가지고 이 남편하고 뭐죠 이혼하게 돼가지고 그 남편의 그 바람핀 그 여자한테 이런 지집이 나쁜 나가 뒤져라 뭐 니네 가정은 편할 줄 알아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거 보면은 그 판사 검사 지 마누라가 한번 바람펴봐야. 그래서 지 마누라 가면 바람펴봐야 이게 아 이런 카톡을 보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아봐야 되지.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간통죄를 형사 처벌할 것인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문제고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형사 처벌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람펴도 흥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참아야 돼. 그쪽 그 상대방한테도 어떻게 아 바람 피우셨거든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문자 보내야지. 나가 디지털이 그지 같은 놈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형사 처벌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1번 판례 뭐죠? 단순히 해악을 고지한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라면 그땐 아예 뭐죠? 무효다. 중요한 것은 뭐죠? 양가라 2번 판례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심으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볼 수는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어떤 판결이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강박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음을 주장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무효인지 유효인지만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니까 취소하겠다는 뜻이구나라고 고려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임을 주장하면 법원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만 판단해줍니다. 그 사람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말 같지도 않은 판례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적용 범위
가족법, 아니 적용범위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행위를 강박이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냐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